안녕하세요. 현대산업개발 건축설계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주신 사원입니다. 현재 주택설계 파트에서 신축 아파트 재개발 프로젝트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팀은 우리 회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일반 건축 등 모든 프로젝트의 디자인 솔루션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고객을 위한 최고의 가치를 담아 아이파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기 위해 프로젝트별로 협업하는 건축 설계 사무소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밸류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 회사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 중에 왠지 현대산업개발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 부산에서 본 해운대 아이파크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 작품들을 봐왔지만 해운대 아이파크를 보는 순간 멋지더라고요. 이곳에서 내 커리어를 성장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잘 하려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대학 시절 교수님이 저한테 한 말씀이 있는데 계속 생각하게 돼요. 설계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데드라인 시점에 설계를 임시적으로 중단하는 거다. 설계팀에서 설계와 설계 검토를 잘 하는 것에 있어서 배울 것도 많고 끝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해도 반드시 발전시킬 부분이 발생합니다. 입사 후 사내 스쿠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원래 배우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됐었는데 큰맘 먹고 기초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호회 선배들과 만나 바다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며 힐링도 되고 다른 부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즐기고 있습니다. 제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 감각입니다.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과 건축에 대한 기술은 기본적으로 습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계팀의 역할이 공간에 대한 미적인 감각과 가치를 제안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관점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디자인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라고 생각했고, 실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노하우와 탄탄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 오면서도 과감히 변화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으로 편하게 근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2주 휴가제와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기만 잘 조율하면 자기계발이나 먼 나라로 여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서별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의 시간과 생활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서 놀랍고 행복했습니다. 퇴사율이 낮은 이유는 그만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HDC의 장점은 각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고민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규모의 회사가 현재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각 부분에서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하나하나를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Legacy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오늘의 세상과 미래 세대가 살게 될 세상에 감동과 신뢰를 주는 유산을 남기는 것. 그것이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YOLO라는 단어가 유행인데요. 인생은 한번 산다라는 뜻입니다. 뜻깊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